진짜 이거 내가 써야겠는데.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저희 제군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무드등들을 한번 사서 직접 리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제안을 주셔갖고 사왔어요. 요렇게. 하나만 사왔냐? 아니죠. 아니 또 무드등을 한두 개만 사서 리뷰하는 것보다 여러 개 사가지고 비교하면서 리뷰하는 거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무드등들은 얼마나 또 재미나고 또 유용한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JJTV. 아, 만화 일단은 정리부터 좀 하고 가자. 제가 오늘 이 제품들을 산 거의 기준은 네이버랑 쿠팡에서 인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리뷰 많은 순, 평점 높은 순 이런 것들을 상단 쪽에 걸리는 것들 중에서 신박해 보이거나 디자인이 조금 멋있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무드등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달 조명.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짠 하면 불빛이 나오는 뭐 이런 무드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책으로 된 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세워놓을 수 있죠. 이 무드 있다. 정말 감성 있다. 아, 부자야, 부자. 뭔가 이런 식으로 뭐 재미도 있고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감성도 있고 뭐 그렇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흐우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무드등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이템들은 과연 흑우를 했을지 쓸만할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무드등. 말랑하니 뒤집는 수요등. 잠깐! 가격은 지금 여기 나가고 있죠? 인서트 중간에 여기다 띄워드릴 거니까 가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공유해달라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여러 가지 제품도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싼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검색을 잘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말랑하니 뒤집는 수요등이에요. 언박싱. 자,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 C타입이 아니고 5핀 케이블이 들어가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케이블도 5핀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타이머 스티커를 붙여놓을 수 있는 스티커를 함께 줬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짠! 요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굉장히 좀 밝은 편이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무드등도 밝기가 어느 정도 꽤나 있는데 요 정도 되면은 뭐 책 읽을 때도 괜찮고 주변의 사물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고 꽤나 쓸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의 무드등들은 전원을 막 껐다가 켰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해줘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한번 켜놓게 되면은 켠 상태로 뒤집으면은 꺼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기를 시켜놨다가 자다가 나 잠깐 안 보이는데 찾아야겠다 딱 하면은 켜진다. 이게 내부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전원이 꺼지게끔 이제 세팅이 되고 그리고 뒤집으면은 다시 불이 켜져서 직관적으로 켤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 둔 거죠. 밑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켜고 끄고 그리고 중간까지도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중간 밝기 이렇게 밝기 조절도 2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3-4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12시간에서 40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캠핑 같은 데 가서도 뒤집어 놓고 쓰다가 뒤집어 놓고 끄고 가지고 다니면서 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보시면은 숫자가 지금 여기 써있죠. 60 써있고요. 그리고 15가 써있죠. 그리고 5가 써있죠. 그리고 30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데 이게 타이머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켰다가 이제 타이머로 한 30분 동안만 켜두고 싶어 그러면은 30이 써져 있는 숫자를 위쪽으로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숫자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스티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쪽에다가 딱 요런 식으로 붙여놓고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5분 후에 꺼지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사용을 해봤는데도 요거는 좀 있네요. 이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딸깍딸깍거려 계속. 이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게 뭐 안쪽에 방향 추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뒤집으면은 전원이 들어오고 뭐 타이머도 되고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살짝 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참고로 제가 구매를 한 제품들이 전부 다 5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디자인이 들어가고 어디서 상을 받고 막 유명한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비싸더라고. 막 50만원 60만원 막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투구짓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다면 구매를 해서 또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드등, 요런 것도 광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모닥불 불멍 무드등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박싱을 따로 안 하는 게 우리 와이프가 다락방 꾸민다고 샀어요. 예전에 산 건데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이 되게 뭔가 벽난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이즈별로 모양별로 있더라고요, 제품들이. 일단은 플라스틱이 퀄리티가, 소리부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텅텅 비어 있기도 하고,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는 저렴한 느낌이 당연히 있어요. 저렴한 제품이니까. 근데 이게 불을 켜게 되면은 모닥불 지글지글 불이 타는 것처럼 보이냐? 자,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짠! 오, 나름대로 불이 자글자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이게 멀리서 보면 볼수록 불꽃이 뭔가 여기서 피어오르는 것 같고 운치도 있고 괜찮거든요? 뭐 따뜻해지는 기능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지만 무드등만 되는 거라서. 이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게 불꽃인가? 싶은 뭐 그런 느낌은 있어. 근데 또 화면으로는 나쁘지 않네. 실제로 보면은 살짝은 퍼져간 느낌이 있는데 멀리서 두고선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휴대폰에서 모닥불 타는 소리 ASMR 틀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같이 들으면은 또 은근 괜찮아요. 근데 자, 불을 좀 꺼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불멍 가습기를 리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가습기의 불멍에 비하면은 리얼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운치 있게 이렇게 하나 세워놓으면은 불멍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원잭은 뒤쪽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를 넣을 수도 있게끔 돼 있는데 AA 사이즈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뚱뚱한 건전지 3개를 넣어야 되고, 건전지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보조 배터리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전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USB로. 이쪽에 보시면은 스위치가 똑딱똑딱 이렇게 있습니다. 불빛의 그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딱 이대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무드등이긴 한데 불을 이렇게 다 끄게 되면은 불빛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 얼굴에 지금 전해지는 그 불빛이 그렇게 막 세지 않잖아요. 무드등을 켜놓고선 주변에 뭐 물건을 찾거나 뭔가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무드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보여드리면은 다르잖아. 요거는 확실히 어두울 때 켜놓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 정도고, 그냥 얘만 밝잖아요, 얘만. 그런 느낌은 있겠다. LDU 랜턴 LED 무드등. 자, 구성품은 뭐 역시나 심플하죠. 제품 본체가 있고 충전용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C타입이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학교 수위 아저씨처럼 누구야? 누가 인마 지금 학교 넘어오래 인마!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꽤나 밝아요. 뒤에가 버튼이 터치식인데 톡, 톡, 톡 이런 식으로 톡톡 건드려 주기만 하면은 세기가 점점 바뀌죠. 1단계, 2단계, 3단계. 와, 이거는 근데 밝다. 아, 확실히 눈뽕 있죠, 여러분? 눈뽕 있잖아. 와. 누가 지금 들어오래, 임마! 얘는 밝기가 상당해요, 상당해. 진짜로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매달아 놓잖아? 책도 읽을 수 있어. 설명서 잘 보이는 거 봐. 그 손전등으로 진짜로 쓸 수 있다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밝기도 꽤나 밝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랜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와, 호롱불처럼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다.
아, 괜찮아.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디 캠핑 갔을 때 텐트에다가 걸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밝기를 밝게 하면은 와, 이거 이 정도면은 앵간한 거는 다 보입니다. 뭔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둘러 모여가지고 분위기 있게 라면을 끓여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둘러 모여갖고 분위기 있게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닫아서 돌려서 딱딱하고 어딘가에 비춰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놓고 각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뭔가 하면 되고 괜찮아요. 괜찮아. 배터리는 1200mAh로 이렇게 가장 약하게 해두고 썼을 때 최대 48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작이 일단 간편한 것도 장점이네요. 감성 있어. LED 시크릿 빔 무드등입니다. 토끼 언박싱. 이렇게 무드등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5핀 케이블, 전면에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봐요. 이 무드등의 좀 하이라이트죠. 별자리나 이런 거를 벽에다가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해파리도 있고 고래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 바닷속 친구들이, 거북이도 있고 문어도 있고 360도 다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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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런 것도 있고요. 돌아가게끔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 필름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름을 맞고 이 등에 비춰지는 거죠.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약간 근데 조금 어른들이 쓰기에는 살짝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애기 방에다가 넣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블루투스 모드. 오, 블루투스 연결됐나 봐요. 자, 자장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호호호호. 괜찮다.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스피커가 이 피아노 음악 소리에도 조금 찢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작게 틀어주시는 거를 권장하고 싶고,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굉장한 장점이네요. 그리고 요거를 딱 벗겨내면은 벽에다가 쏴줄 수도 있거든요. 짠. 벽에다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동심의 세계에 여행을 떠나게끔 희망과 꿈과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애기를 빨리 재우고 나도 잘 수가 있다. 아, 이제 내가 몇 년 후면은 이제 해야 될 거긴 한데, 진짜 이거 내가 써야겠는데? 우리 애기한테 써야겠는데?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바닷속 친구들 말고 필름을 한번 딴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데, 이렇게 좀 우주 모양 필름도 이렇게 있고요. 공룡, 뭐 용 이런 것도 있고, 꽃이랑 나뭇잎 같은 거, 그리고 애기 생일 때 해피 버스데이 이런 것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 음악 딱 틀어놓고 말이 달려야 될 것 같은 닥쳐! 그런 거 틀어주지 마세요 얘한테. 그리고 위에 붙이는 동그란 필름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볼게요. 우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동그랗게 말아서 틈 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렇게 딱 해서 기계에다가 끼우고, 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우주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화성에 갈 것 같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 사랑과 전쟁, 그러면 안 되죠.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켜놨을 때 벽면에만 이렇게 조명이 묻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서도 불이 나오기 때문에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필름을 투과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스피커가 음질이 막 엄청 좋진 않습니다. 큰 소리가 날 때 좀 찢어지는 듯한 감이 있어서 진짜로 조용하게 아기 재우는 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음악을 틀거나 이러면은 뭔가 꿍꿍 울리는 음악을 틀으면은 꿍꿍 찢어져요. 이렇게 요란한 걸 벽에 쏘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은 뚜껑을 띡 덮어놓으면은 그냥 귀여운 무드등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필름을 빼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무드 등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1200mAh짜리가 들어있고 완충을 하는데 3시간이 걸리고 최대 사용시간이 8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제품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무드등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바로 짠! 라탄 LED 감성 16컬러 무드등! 코튼볼 느낌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USB 꼽을 수 있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립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달 모양 무드등 요거랑 똑같이 선을 가운데다 통과를 시켜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큰 편입니다.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도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RGB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색깔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켜고 불을 끄면 더 극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색깔을 블루에서 그린 그리고 레드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불을 끄고 한번 봅시다. 이거 끄면 이쁠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코튼볼 안쪽에 막 전구가 있지는 않은데 LED가 콕콕콕콕 박혀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뻐요. 뭔가 뭐 만화 속에서 나루토 같은 애들이 원기옥을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 정도 색깔로 사용을 하면은 무난무난하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페이드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점점 페이드되면서 바뀌고 그리고 플래시 모드 뭐 반짝반짝하는 거겠죠? 빵빵빵 스무스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페이드랑 뭐가 다른 거야 그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고 비슷한데? 약간 주변을 밝혀줄 수 있을 정도의 불빛이 나오는 건가? 밝은 걸로 가볼게요. 이게 제일 밝은 건데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LED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밝을 거야 아마. 직방으로 맞아야지 밝은데 보통 이렇게 해놨을 때는 요거처럼 밝지는 않다. 말 그대로 그냥 장식품용으로 멍 때리기 좋은 용도로 그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분위기에 맞게 색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네 나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부담 없이 그냥 저렴한 선물을 이렇게 해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챙겨주는 것보다 챙겨주면 친한 친구죠 뭐.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달 조명보다 이게 더 좋다. 불을 완전히 꺼놓고 봤을 때 효과가 조금 극대화가 되는 무드등인 것 같고 보조 조명이 다른 것들이 좀 있으면 이래도 운치 있는데? 근데 다만 이거를 보조 배터리에다가 혹은 전원에다가 직접 물려갖고 연결을 해서 전류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배터리가 따로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운치 있고 좋아. 다음 제품은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허허, 이것도 괜히 또 부자가 된 것 같네. 어우 눈뽕 크. 뭔가 막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